자, 계속해서 재우. 걔들 좀 불러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울 녀석은 누구고? 전치사. 오케이, 정식 명칭은 뭐고? 전치사. 오케이, 별명은? 앞제비씨. 선생님이 앞제비씨라고 별명 붙인 이유는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설명 부분 가보겠습니다. 뭐? 앞제비씨 전치사는 이름씨 앞에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씨 전치사는 명사 앞에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 놓는 말이다. 그래서 뭐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예쁘게 하려고? 아니요. 아닙니까? 이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 씨는 원래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그렇죠. 무엇, what 또는 누구, who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 이런 녀석들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이름 씨인 명사를. 자, 이제 네가 배운 겁니다. 무슨 시로 바꾼다? 어찌시 부사. 그렇죠. 어찌시 부사로 바꾼다. 선생님이 붙인 별명은 어찌시고요. 정식 명칭 중학교 때 올라가면. 혹시 초등학교 때도 부사라는 말 들었나요? 아니, 영어 할 땐 안 들었어요. 국어 할 땐 들어봤습니까? 네. 국어 할 때 들었던 그 부사입니다. 부사 똑같아요, 부사는. 국어 할 때 주어라고 배워봤죠? 네. 국어 시간에 명사라는 말도 들어봤죠? 명사가 이름씨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조심해야 될 녀석을 갑자기 얘기합니다. Like는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시 동사 자리에 있으면 like의 뜻은 뭐다?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do not does가 들어있는 뜻이지만 앞제비씨 전치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래서 새같이 날아간다. 그 비행기는 새같이 날아가. 새같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언. 오케이. 무언 날아, 그 새는 무언 날아가니? 그랬더니 새같이 날아간다. 어울려요? 아니요. 안 어울리죠. 어울릴 리가 없죠. 그 비행기는 새같이 날아가. 새같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 새는 누구 날아가니? 그랬더니 새같이 날아간다. 어울려요? 네? 어울릴 리가 없죠. 그 새가 누구 날아가니 그랬는데 새같이 날아간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그 비행기는 새처럼 새같이 날아간다. 새처럼 새같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묻고 답하는 걸 네가 두 명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묻고 답해봐.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어떤 것 같이 어울리니? 다 써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선생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어적인 능력, 그게 기초인데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뭐라고 물었길래 새처럼 날아간다라고 했을까? 비행기는 어떤 것처럼 날아가니? 그렇지. 근데 이건 이것만 궁금할 때 얘기. 그 비행기는 무엇처럼 날아가니겠지. 나는 이게 다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 어떻게 날아가니? 그래. 그 비행기 어떻게 날아가? 새처럼 날아가.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How does the plane fly? How does the plane fly? 어떻게 날아가? The plane flies. Like a bird. 그렇습니까? 그래서 like가 이렇게 앞제비씨로 사용되면 부사를 어찌시 어찌 날아간다? 새처럼 날아간다. 전치사 앞제비로 쓰이면 부사 어찌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예문들. 미국 영어로 하면 아 미국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방문하니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미국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 are you? I'm in the United States.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미국에 놀러 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Valentin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Valentine's Day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Valentine Day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너 어디 초콜릿 받았어? 아, 언제? 언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 Valentine's Day. On 여기는 in이 붙었고요. 여기는 on이 붙네요. in도 on도 다 앞제비시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나는 그녀를 발렌타인데이에 만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 met her on Valentine's Day. I met her on Valentine's Day. 그다음 발렌타인데이 같은은 우리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네요. 자,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을 넣어서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줄게. 본문에도 있는 문장이네.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하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야.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니? 어떤 날이다?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 같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고 영어로는 뭐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Valentine Day 같아.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 다음에 3월 14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언제? 오케이. 무엇? 아, 무엇. 영어로 하면? What. 마치 14th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 3월 14일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언제고 영어로 하면? On March 14th. 그렇죠. 앞제비씨 뭘 붙인다? 무슨 무슨 날에 할 때? On March 14th. 그럼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너는 영어로 뭐, 아, 뭐, 여섯 가지, 우리말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누구고, 영어로는 you고, 영어로 질문은? Who are you? I am. 어쩌고. 너를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의 질문 뭐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예, 이것만 궁금한가요? 아. 누구를 위해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너를 위해. 여기 예문이 있네요. 나는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너를 위해. 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요? 지금 재호는 이것만 궁금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라니까요. 이것만 궁금하면 당연히 그냥 누구겠지 누구. 그리고 질문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니? 어떤?
그래서 너는 어떤 이것을 만들었니? 했더니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 너는 이거 어떤 만들었니? 그랬더니 난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다. 질문과 대답 서로 잘 어울립니까? 난널 위해 이걸 만들었어. 너를 위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니? 뭐?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이것을 만들었니? 그랬더니 나는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다. 잘 왜? 어울립니까? 아니, 왜? 그러면 왜? 그러면 너는 왜 이것을 만들었니?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 서로 잘 어울립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말 안 하고 삽니까? 내 영어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를 위해 우리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뭐라고요? 너를 위해 아니, 여기. 왜? 그래서 이제 얘를 영어로 하면 For you. for you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오케이. 그래서 난널 위해 이것을 만들었어. 영어로 표현하면 I made this for you. I made this for you. 그래서 너를 위해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아,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니까. 왜 너는 만들었니 이것을? 이거 너는 이거 왜 만들었니? 뭐 억지로 그렇게 이상한 순서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너는 이거 왜 만들었니? 하지만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make this? Why did you make this? 했더니 I made this for I you. made this for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서로에게 준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give. Other chocolate Valentine's Day. I own Valentine's Day. 예,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언제 너희들은 주니 서로에게 초콜릿을? 니들은 언제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했더니 대답이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We Valentine's Day.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When do you give? We give on Valentine's Day. 계속해서 한국에서 오직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에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준다. In Korea.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In Day.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라고 물어봤던, 그러면 한국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디?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너 오지? 카톡 안 봤니? 남자아이들이 주니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너를 위해 초콜릿을 산다라는 표현은 I buy chocolate for you. I buy chocolate for you. 널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아, 내일 수업이에요. 내일 5시에 올수 있지? 왜? 그래서 내가 그좀탁좀 보고 답좀 달라니까 계속 답안 주고 참. 몰라, 수학, 뭐야, 내일 7시에 가면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옮길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여쭤봐. 지금 여기서 물어보라고. 왜 너는 산이 초콜릿을?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y do you buy for I chocolate? Why do you buy chocol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buy chocolate? 했더니, I buy chocolate for I you. buy chocolate for you.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 너는 초콜릿을 사니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후. Do you buy chocolate for? 너는 누구를 위해 초콜릿을 사니? Who do you buy chocolate for? Who do you buy chocolate for? 누구를 위해? 여기 원래 여기에 이렇게 For whom do you buy chocolate? For가 뒤로 빠지고 Who가 앞에 있고 Who나 whom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 Like 빼고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ite day는 무엇 같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white day? What is like white day? 재우야 잘 봐. 내가 지금 얘가 궁금하다 그랬어. 이게 다 궁금하면 White Day는 어떤 니가 될 거고, 그거는 아까 했어.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is White Day? White Day 어때? 근데 내가 이번에 Like를 뺐어. 앞제비 씨를 뺐다고. 그러면 무슨 씨만 남아? 이름 씨만 남고 사람은 아닐 테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거야. what 하고 얘가 일로 가겠지. 네. 그러면 is white day like 왜 팔아본 거야? 어, 답 왔냐? 전화 통화는 안 돼? 아, 수업 중이시다. 아, 저기구나 너. 다른 요일로도 못 옮겨? 다른 요일. 아, 금요일 날 6시 40분에 거. 응. 금요일 날 5시여 가지고. 아, 우리 이번 주에는 화, 목 할 거라니까. 헤이. 그래서 다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white day like?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네. 그 다음에 그것은 3월 13일에 있다. It's on March 14th. 그러면 on 이번엔 얘 붙였어.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거 언제니? 영어 표현 When is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on March 14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끝났네. 수고했습니다.